먹고 살기 팍팍한 요즘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. 국내 편의점 양대 산맥이 있어요. 바로 GS25와 CU입니다. 편의점에서 혹시 제 돈 내고 다 사시나요? 그렇죠. 남의 돈으로 남의 돈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. 그래도 할인 받고 사면 좋잖아요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이게 최대 30%까지 이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꿀팁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. 우리 여기 여의도 분들 어디 편의점 많이 가시는지 또 주로 뭐 사시는지 한번 물어보러 갔다 왔어요. 아, 저는 GS를 좀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. 통신사 할인이 되고 그리고 적립도 따로 돼서 KT 뭐 이동통신 네. 할인 뭐 그런 거 좀 써요 가끔씩. 저희 집 근처에 GS 자주 가고 또 음료수나 도시락이나 그런 거 할인 수당이나 적립 이런 거 이용하시는 거 있으신가요? 잘 쓰진 않는데 그냥 네이버페이 많이 쓰고 있어요. 혹시 시간 괜찮나요? 아, 네, 괜찮습니다. 저는 GS를 주로 자주 갑니다. 이 플러스 통신 할인 혜택이 돼서. 아, 통신사 할인. 네, 좀 할인을 받는 편이라 그래서 좀 쓸만한 것 같습니다. GS. 여기 GS 있어서 GS 있어요. 아, 가까이 있어서. 네. 혹시 어떤 품목 제일 많이 구매하세요? 삼각김밥이요. 삼각김밥. 라면, 컵라면. 결제할 때 할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 챙기는 거 있으세요? KT 할인. 아, 통신사 할인 챙기시고. 아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희가 갔다 와보니까 생각보다 이 통신사 할인 이런 거 챙기시는 분들 있더라고요. 맞아요. 통신사 쓴다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. 더 큰 폭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. 바로 편의점 구독입니다. 편의점도 구독이 돼요? 아, 그럼요. 요즘 세상에 구독 안 되는 게 없습니다. 편의점까지 구독하면 그 구독 짤 알죠? 이 온몸 다 찢어지는 거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CU 굉장히 쏠쏠해요. 왜냐면 구독 서비스가 다섯 개가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최대 30%까지 이제 할인받을 수 있는 겁니다. 이 구독이 뭐 음료부터 도시락, 뭐 식당 관리 이런 식으로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. 완전히 뭐 무한대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30일 동안 뭐 20개, 하루에 5개까지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 내가 몇 개 샀는지 어떻게 알아?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본인 쿠폰함에 가시면 내가 오늘 몇 개를 샀고 남은 수량은 몇 개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그 안에서 25% 할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점. 결제할 때 쿠폰 함에 들어가면 본인이 구독하고 있는 이 쿠폰이 나오거든요. 이 QR을 보여주시면 바로 결제 찍어서 할인이 들어갑니다. 1+1, 2+1 편의점은 또 이게 좋잖아요. 그쵸. 이 상품에도 중복 적용이 됩니다. 지금 CU가 이 구독 상품을 하면 100% 페이백을 해줘요. 6월 20일까지인데 이 구독 처음으로 한 사람들은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. GS25의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하나는 커피, 그리고 하나는 클럽 한 끼 해가지고 간편식 위주의 구성인 것 같고요. 커피는 월 2,500원, 간편식은 3,990원 해가지고 CU랑 가격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. 근데 제일 큰 차이점은 커피 같은 경우가 아까 CU는 월 최대 30개까지였는데 GS는 월 60개까지거든요. 그래서 훨씬 더 커피 측면에서는 혜택이 GS가 더 좋다. GS25가 제가 느끼기에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그 UI UX가 확실히 갖춰져 있어요. 그래서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이 상품이 구독 이 상품 안에서 좀 할인이 되는 건지 바로바로 알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. 근데 CU에 비해서 하나 단점은 1+1이나 2+1 같은 이런 증정 상품들과 중복으로는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. 사실 CU 아니면 GS25, 뭐 세븐일레븐, 이마트 24 있는데 한 군데만 가진 않거든요. 내 동선에 있는 가까운 곳을 이용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네이버페이 멤버십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. 이 네이버페이 계정에 CU 멤버십이랑 GS 멤버십을 등록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.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결제할 때마다 이제 보여주시면 되는 건데 이 CU의 경우 최대 10%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. 5%는 할인이 되고 5%는 이제 적립이 됩니다.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 최대 5,000원까지 가능을 하고요. 이 1+1이나 2+1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. 이 담배나 주류나 뭐 쓰레기 봉투 이런 거는 적용이 안 되고요. 뭐 특수 점포 있잖아요. 뭐 리조트 내 점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. 네, 아까 구독은 이제 특정 상품 내가 요거만 적용이 된다면 이거는 어떤 상품이든 이제 결제할 때 할인과 적립이 되는 거니까 훨씬 좀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. GS 같은 경우는 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 할인 폭이 무려 20%, 10%는 그 결제 금액에서 할인이 바로 되고 나머지 10%는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 방식이고요. 팝이라고 그 표시가 돼 있는 상품들이 편의점 가보시면 있는데
이제 그 상품들에 한해서 이 20% 저렴한 금액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. 아, 근데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거는 CU 10%, GS25 20% 이 할인율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저희가 여의도 직장인들 돌아다녀 보면서 여쭤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할인법이 뭐였죠? 통신사 할인이죠. 이 SKT는 두 곳에서 할인이 돼요. 이 CU랑 7-11에서 할인이 됩니다. 멤버십 등급이 뭐 VIP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잖아요. 그거에 따라서 할인폭은 다르긴 한데 이 최대 얼마나 되냐 보면 CU랑 7-11 모두 10% 할인이 됩니다. 그래서 1,000원짜리 하나 초코바 사면 100원 할인해주는 거예요. KT는 SK에서 안 되던 그 GS25와 이마트24에서 할인이 가능합니다. 할인율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최대 1,000원당 100원까지 할인이 되고 KT 멤버십의 경우 CU도 할인이 되는 일부 그 조건이 있습니다. KT는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CU에 방문해서 뭐 이런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같은 간편식류 있잖아요. 이런 상품들은 또 할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 LG 유플러스도 네. 있잖아요. 네. 거기는 GS25에서 10% 할인 되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다 되긴 되죠. 네. 본인 통신사 따라서 맞는 편의점 네. 갈 때 또 챙기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꿀팁! 또 통신사 할인이 중복 할인이 또 많이 돼요. 저희가 구독 서비스 맨 처음에 얘기해드렸잖아요. 이게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. 뭐 CU 구독하면서 동시에 SK 활용하거나 GS는 GS 쓰면서 KT나 뭐 LG U+나 같이 쓸 수 있는 거죠. 근데 다만 이 네이버 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네. 그거는 이제 통신사랑 중복이 안 됩니다. 본인 집이나 직장 근처에 편의점 있다 뭐 구독이나 아니면 페이 결제할 때 쏠쏠하게 쓸 수 있는 게 있다 하면은 꼭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알뜰고였습니다.